안녕하세요.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랜드 애니메이터 유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림 영상이 끝나면 추천 영상이 들어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의 여체화 작업을 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계획하고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남캐가 누가 있지 하다가 생각난 게 보라서 보를 여체화 그리겠다고 던진 겁니다. 계획이 없어. 그래서 막상 그리려는데 보의 가슴이 활짝 열려있어서 이건 가려야지. 그렇다고 너무 입히면 그냥 여자 인디언처럼 보일 거고 어느 정도 보아 싱크가 느껴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살짝 옆트인 옷으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옆으로 활을 쏘는 공수 같은 모션을 취해주고요. 모션이 일단 나오면 디테일을 들어갑니다. 디테일 작업이 끝나면 선을 따주고요. 밑색을 깔아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옷이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좀 들어서 왼쪽 옷을 조금 단순화하겠습니다. 그림 수정이 되면 이제 채색을 들어갑니다. 보의 여체화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의 그림에서 색을 빼와서 비슷한 톤으로 맞춰줍니다. 밑색이 끝나면 피부색 그림자 그려주고 제가 이걸 그리다가 밤에 애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리다가 좀 졸았어요. 그래서 색이 칠해지다가 딴 데 칠하고 있고 막 두서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색 그림자가 끝나면 전체 그림자 맞춰줍니다. 그림자는 2단계로 들어가주고요. 하이라이트 역시 톤에 맞춰 오리지널과 같게 넣어주고
효과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경을 그닥 잘 못 그립니다만 보호여체화에 배경을 넣어볼 거예요. 뭐랄까 미국 서부의 계곡 같은 곳이면 좋을 것 같아 설정 배경은 계곡물이 흐르는 숲으로 잡아봤어요. 일단 바위 위치 먼저 잡고요. 하늘 잡아주고 안쪽 나무 배경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디테일을 만지면서 배경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배경의 갭을 좀 주기 위해 채도를 낮추고 느낌을 맞춥니다. 이렇게 보호여체가 완성입니다. 사실 배경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오늘 약속된 영상을 올리기 위해 조금 서둘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대했던 순간이죠. 드디어 고대하던 추첨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커플 추첨 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온과 니타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제비가 준비가 됐고요. 나머지 커플을 뽑아주신 분들도 이렇게 제비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노가다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접고 접어서 상자 안에는 레온과 니타 커플을 뽑으신 제비를 넣어두었고요. 옆에는 다른 커플을 뽑아주신 분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투표 시간이에요. 일단 상자 안에 있는 레온 니타 커플을 뽑아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뽑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요. 장포주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당첨자는요. RAKDA님, 낙다님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 당첨자는 황덕현님, 축하합니다. 자, 긴장감도 없이 바로 네 번째 당첨자 뽑을게요. 네 번째 당첨자는 김선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당첨자는 달빛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방금 우선 순위로 뽑으신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아차 싶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한 방금 추첨해서 뽑히지 않으신 분들과 다른 커플들을 뽑으신 분들의 제비를 합쳐서요. 행운상을 한 명 더 뽑겠습니다. 잘 흔들어주고 잘 섞어서 자
마지막 행운의 당첨자는요.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루나짱 검은 마법사님의 추종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뽑히신 여섯 분 축하드리고요. 뽑히신 분께는 다음에 그리게 될 니타와 레온 커플 일러의 월컵을 두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저의 이메일 freeland@naver.com으로 당첨자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쯤 완성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머그컵 의뢰를 맡기고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대충 이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이벤트 많이 할 테니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참,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